네, 안녕하세요. 오르도 아빠 준트입니다. 전 보호자님께서 예방접종 2차까지 예방접종 2차까지 맞추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확실한 항체와 종합 백신의 여러 가지들을 네, 다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오늘 예방접종 1차부터 네, 동물병원에 가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르도가 이 차량을 탑승하고 병원에 가게 되는데, 차량을 탑승하고 병원만 가면 무섭고 아픈 곳을 간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차량을 먼저 타고 넓은 공터에 가서 오르도가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네, 일단은 넓은 공터로 같이 함께 가시죠. 가자 가자 가자. 오르도. 오르도는 나이가 지금 50일에서 60일 사이 가량이기 때문에 소화기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 부드럽고 작은 간식 위주로 구매할 겁니다. 그리고 구매해서 병원 가서 주사를 맞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르도가 간식을 정말 잘 받아먹고 밝은 표정으로 있는데, 이렇게 병원에 왔다고 해서 너무 무서운 곳에 오거나 아픈 곳에 온다는 기억보다는 좀 이렇게 편안한 곳에 와서 간식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렇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이 어릴 적 사이아가 나중에 커서 저희 이제 새로운 장소에 왔을 때 낯선 사람들한테 공격성 있는 반응을 많이 줄여주는 장점들이 있으니까 꼭 병원이라고 맨날 아프게만 하지 마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좋은 기억을 꼭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저희 이 수의사분들이나 아니면은 애견 미용사분들 그리고 트레이너분들 한 특정한 장소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개들한테 물리면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기 때부터 반려견들이 그런 낯선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게 보호자님의 가치고 네, 보호자님의 의무입니다. 네,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잘 있네요. 이제 곧 주사를 맞으러 들어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바보야. 이게 청진기지? 응? 너 귀 태어나서 처음 귀 바보지. 아이 짜증나. 아이 하기 싫어. 아이 하기 싫어. 너 귀 이 귀 알지지? 어이구 잘했어. 모기가 문 것 같지? 엄청 크나 봐요. 어디 있어?
30kg, 35kg 정도. 아, 엄청 크네. 옳지. 네, 됐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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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바로 뭐 주사 맞았는데 아무런 내색도 없습니다. 차라리 귀팔 때 짜증난다고 하는 것밖에 없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더 양호하게 주사를 잘 맞았어요. 오늘도 이거 드세요. 너무 잘했잖아. 이거 드세요. 아유, 이거 드세요. 오케이. 너무 잘했잖아. 네. 1차로 다시 하신다 그래서 네, 네. 처음부터 적어드렸어요. 네. 오늘 그 구충제 먹으신 거 같이 기록해드렸고 여기도 1차 그 다음 주에 2주 후에 다시 방문하시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36,000원 드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보르도의 네. 난생 처음 수첩이에요. 이렇게 1차 접종.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세요.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나왔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화 교육을 조금씩 진행해 주신다면은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성격을 가지게 할 수 있고, 강아지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더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니까 한 번씩 꼭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도! 옳지! 네, 이제 병원 일과도 끝났고 저희 오르도와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 갈게요!